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하객동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생명샘 선동교회에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한 두 시간가량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 중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간축해보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명의 사람들이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자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하라 하시는 일에 그리고 꿈과 비전이 각자에게 있으시다면 또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 갈 때 공사 중인 현장을 지나갈 때가 있죠. 눈에 들어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공사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공되지 않은 그런 공사 중인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동료들도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온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렘데 충성과 진실을 뜻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100% 퍼펙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되고 진실됨은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레는 100%의 그런 퍼펙트 있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안 믿고 10%쯤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방식대로 섞어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 것 깨달는 것은 같은 진영을 38년을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만 봐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이제서야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았고 야곱도 약복강에서 환도뼈의 사건으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전을 역사하는 모든 일에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돕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역사 그 역사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해서 노동과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큰 노동과 큰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는 반드시 공사의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크로노스 자기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고상하며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중일 때는 힘들고 불편한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합니다. 공사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444년도에 니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차로 귀환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니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성공사가 50일 만에 엄몰 25일에 끝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도자 니헤미야를 세워서 많은 대적들을 그런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돕게 하셔서 52일 만에 성전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공사는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구속사 공사 역시 옛사람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새 사람의 그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창조주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9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주이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면 분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이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고난에 멈추게 하는 것은 고난의 끝은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42절 10절에 보면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그 법들에 의해서 벗을 위해서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에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그 그친 이유는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끝까지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말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태어나서 70세의 고난을 당해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100세부터 고난 받기 전에 70세의 두 배인 140세까지 더 살고 240세에 향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창조주의 본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뜻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통일된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하나가 죄로 인해서 제각기 다른 생각으로 되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몸된 성전도 완공하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 공사에 완공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성전에 그런 공사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욥이 인내한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 공사에 많은 대적들 방해와 위험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심으로 돕는 자들 붙이셔서 52일 만에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100% 그냥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은 텐텐데러의 그런 열리는 그런 축복에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임하셔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고 이제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객동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각각 교회 나가셔서 주일 성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곳에서 가까이에는 소방서협회 생명생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일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친구들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신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감사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게 매일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주의 기쁨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머물들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안녕하세요.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사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생이 되어 할렐루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처음처럼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 나를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불안 내 여정 가나안을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름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며 나는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여호와 우리 주 내 방이 심히 아파
이제 봄
눈물로 주여 옮기고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이제 옵니다 아멘 울진과 소망 하나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다 찾아주소서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 난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샬롬 샬롬 이 하루도 성실하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무나 이들에게 늘 처음 뵙기를